2014년 11월 11일, 진도 체육관. 실종자 가족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감돌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수중수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 범정부 사고 대책 본부장으로서 지난 200여 일 동안 지속해왔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 작업의 종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인양 없이 수중수색을 계속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뒤엎은 것이다. 수색 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신 끝에 정부와 현장지휘본부, 민간잠수팀, 해군, 해병잠수팀의 잠수함들께 이제는 수중수색 조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족 스스로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지켜보는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반면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았다. 약속을 어긴 정부 관계자들 앞에 오히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고개를 숙였던 그날.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는 수중수색 중단 당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색 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2014년 팽목항의 여름은 길고 무더웠다. 돌아오지 않은 실종자는 학생과 교사 7명과 일반인 3명 등 10명이었다. 가족들이 애태우며 지켜보는 가운데 수색 작업이 계속됐다. 이제나 저제나 나올까 피를 말리는 기다림이었다. 그러나 7월 18일을 끝으로 더 이상 성과가 없었다. 혹시나 내가 여기 있으면 얘가 나올까 봐. 또 저기 체육관에 있으면 아빠가 없으니까 안 나올까 봐. 걱정스러워서 나왔네. 여기 있으면 이제 아빠 보고 싶다. 얼른 나오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인심도 싸늘해졌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번번이 외면했고, 유가족들은 조롱거리가 됐다. 언론은 수색 비용을 문제 삼고, 여당 의원이 수색 중단을 주장하기도 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세상은 그런 가족들을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기다리던 소식이 바지선으로부터 왔다. 수중수색팀이 여학생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이날은 마침 단원고 지현이의 생일날. 지현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초코파이로 생일상을 차렸다. 지현아, 얼른 먹고 빨리 나와. 알았지? 빨리 나와라. 응. 네. 이따 만나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여학생은 지현이를 비롯해 은화, 다윤이 등 모두 3명. 이번에는 내 딸이 돌아오기를 가족들은 간절히 기원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F11 격실. 그런데 작업 공간이 좁고 수중 시야가 불량해 시신을 수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쪽으로 천천히 한쪽으로 밀어넣으면 창문으로 안 빠져나올 거 아니야. 웨이트 달고 10mm 로프에 묶을 수 있도록 영웅이 때려 되겠지. 영웅이? 치카줄 휘보, 작업줄 휘보. 두 차례나 시신 수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끝내 찾지 못하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애 같았다. 제발 좀 나와줘. 우리 다현이 좀 꺼내달라고 얘기 좀 해주고 가. 어? 다현이도 좀 꺼내달라고 얘기 좀 해주고 가라고. 지금 다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좀 가세요. 그러니까. 아직. 아, 다현이도. 모르니까 좀 기다려봐. 아, 어떻게 미안해서. 얘기 좀 해주고 가요. 얘기 좀 해주고 가. 자세 얘기도 할까? 자무사들한테 자세 좀 꺼내달라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꼭 꺼내주셔야 돼요. 포기하시지 말고요. 힘드신 거 알아요. 세 번째 시도 끝에 수습에 성공했다. 희생자는 이날 생일을 맞은 지현이었다. 그런데 지현이가 발견된 장소는 이미 13번이나 수색을 했다던 곳이었다. 거의 수색구역 다시 계획 짤 때마다 거의 욕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있을 거라. 누군가는 있을 거라.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죠. 근데 결론은 13번 들어갔었어요. 자기네들 몇 번 진짜 우리한테 거짓말 쳐서 몇 번 들어갔다고 했는데 오늘 결론 나오는 거는 13번. 가족들은 과연 그동안 수색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 객실이면 가능합니다. 침대라도 매트리스도 있었던 부분인데 화장실만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저희들이 영상으로 확인했던 부분이거든요. 부유물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시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절박하고 이제 애절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수색팀이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지들이 본 게 이러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들끼리는 그랬어요. 최선을 다한 게 이게 나옵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일단 보시라고. 가족들이 절박한 몇 번을 했는데 수색을 13번 했습니다. 13번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못 찾고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씀 일단 들어보시라고요. 일단은 자기 가족들이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수색을 한 거 맞냐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코너로 몰릴 대로 몰렸고요. 정말 이렇게 1분 6초 기다리는 것도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서 당연히 많은 생각 하시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 102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저는 머릿속에 지나가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만두기를 바랄 것이고 저희들 지치길 바라시진 않았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더 이상 뭐 계절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13번이나 수색했다는 공간에서 발견된 지현이는 팽목항에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내 아이, 내 가족도 찾을 수 있겠다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다.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수색이 미흡했던 구역을 다시 수색해주기를 원했다. 통로 개척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면 갔을 거고 혜린이가 나왔으니까 맨 앞에 있었던 거 혜린이가 이거
얘가 생존자. 그, 만약에 학생인데. 그렇게 된다면 물이 덮쳤다고 하면은 여기로 들어갔을 확률이 많고 그리고 지금 확인하니까 여기요. 그 사이 아이 장례식을 치른 지현이 부모가 체육관을 찾아왔다. 전화할까 하다가 생때 같은 자식을 막 떠나보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려면.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마저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뽀이셨는데? 응? 뭐 하셨어요? 응? 얼굴이 완전 뽀이셨는데? 시신을 찾았다고 축하를 해야 할지, 딸의 죽음을 확인한 데 위로를 해야 할지, 뭐라 인사도 못하고 사람들은 헛웃음만 날렸다. 언제 오셨대? 지현이 엄마가 안산에서 해온 떡을 돌렸다. 욕심 많은 어른들과 무능한 정부 탓에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 그리고 그마저도 시신이나마 수습한 것이 고마워 떡을 돌리는 부모. 당연히 와야지. 똑같은 적인데. 세월호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눈물로 빚은 떡이었다. 다시 수색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제대로 수색해 주기를. 그리하여 차디찬 바다에서 내 아이, 내 가족을 찾아내 주기를 가족들은 간절히 기원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희망은 곧바로 벽에 부딪혔다. 잠수사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수색에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범대본 내부에는 추가 수색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만하면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는 분위기가 팽목항에 만연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정부의 역할이었다. 범정부 대책본부는 정부와 민간업체인 88 수중개발 그리고 실종자 가족이 세 축을 이루었다. 민간업체인 88 수중개발이 본격적으로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도 계속 붕괴가 진행 중이고 그게 제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베라 고기압 같은 경우는 거기 크게 오게 되면 이틀 그 정도 되겠고 그 피해 여파도 좀 있고. 지현이가 발견된 지 일주일. 보안 수색을 해보자는 가족들의 요청에 제동이 걸렸다.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모이신 자리인데 저희 가족들한테 그냥 몇 마디 말로써 이렇게 뭐 어렵다, 아,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근거 자료들을 이렇게 좀 제시하고 저희들도 한번 모르지만 읽어보고 아 진짜 어려운가 보다 뭔가 이해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원하는 데는 충분히 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럼 지금 B20번하고 F번방에 사진 촬영을 원했는데 뻘로 인해서 시야가 안 나와서 지금 아예 확인조차가 안 돼요. 저희가 어저께 확인을 했어요, 그 사진을요. 근데 너무 시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거를 사진 촬영했으니까 거기서 그렇다고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진 촬영하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뭔가를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게 확인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아니 그런 건 감사가 그 옷을 들고 가는 자체가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고생하는 이런 말씀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잠수사로서 저도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효율적인 작업인가 먼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붕괴가 된 사례로 들어가고 있어요. 더, 예를 들어서 그럴 시간에 더듬이 일을 내서 찾는 게 빠른 건데. 수중수색의 향방을 두고 민간인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지만 정부 관료들은 뒤로 빠진 채 지켜보고만 있다. 해상 사고 난 역사상에 세월호 뭐냐 이렇게 수색 작업을 오래 한 게 전 세계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이탈리아는 아, 그거는 인양이죠. 인양을 2년 6개월에. 그러니까 우리도 인양으로 가든가 차라리. 마지막 수단으로. 인양을 안 하고 물 안에 놓은 거
그거를 수색을 깨끗이 한 거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제가 SPTV가 15일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그거 누가 5개월까지 이렇게 연장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5개월 때 마지막에 우리가 저희가 가족이 2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는 가족한테 미안한 줄 아셔야죠. 아 미안한 게 아니라 그런 작업을 하시는 팔팔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럼 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렇게 하시나 이유도 없이 자식을 잃고 그 자식의 시신이라도 찾아달라는 가족들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아 죄송합니다. 뭐 참 못해드린 것 같아요. 아유 그냥. 분한 마음에 눈물이 나지만 자식을 찾아야만 하는 가족들은 또다시 잠수사에게 매달려야 했다. 정원, 네. 고생하시는 거 나중에 절대 들어. 정부 책임자에게 수색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저기요, 형님 진짜 노프로 다 묶어서 못 들어간다고요 지금. 아 이거 풀면 되지 그건 풀면. 어? 아니 그러니까 다 가져온 사람의 양수기 갖고 뻘을 갖다 작업을 갖다 해줘야지 촬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X한테 직접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아니 어떻게 실종자가 그런 것까지 다 전화를 해갖고 얘기해요 지금?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입장은 이해하는데 저는 영화가지고 지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 지금 제가 이게 저 그쪽에다 이게 말이 맥히지 않는다고요. 가족이 악다구니를 써야 겨우 움직이던 정부가 아예 손을 놓은 셈이다. 지현이가 발견된 지 2주일째 충격적인 뉴스 보도가 나왔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하는 민간 업체인 88수중이 수색 작업을 중단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대책본부 측은 작업을 계속해주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추운 겨울로 접어들면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장동호 기자입니다. 88 수중 개발은 비록 민간 업체지만 순환 구호법에 의해 동원됐기 때문에 철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 추석 때 추석 때부터 계획은 잡고 있었고 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자꾸 이제 해경에 얘기했는데 88이 이제 아까 얘기처럼 해난 구조 아니 순환 구조법에 이제 뭐야 계약할 때. SP1을 종결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종료해라. 해가지고 억지로 붙어있던 거. 선미 4층 격실 구역인 SP1은 10월 말경 석연치 않은 수색 완료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세월 후에는 여전히 수색이 미흡한 격실이 여러 곳 남아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88 수중개발 잠수사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었다. 그보다 앞서 정부가 수색 종료를 검토한 문건이 입수됐다. 10월경 가족을 설득하여 정부의 수색 종료를 건의하게 하는 시나리오. 10월경 수중 수색 대신 선체를 인양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잠수사들이 철수 방침을 정했다는 뉴스는 실종자 가족들을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었다. 가족들 사이에서 선체를 인양해서라도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민 고민하다가 수색도 한 저기 인양도 수색의 한 방향이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잠수사들을 또 날씨도 안 좋아지고 수색 기간도 짧아지고 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너 수색도 못한다 못 들어간다 계속 우리들한테 그랬잖아. 그러면 수색 종료해서 인양을 해서 가족을 찾겠다. 어? 그렇게 해서 수색 종료를 마무리를 낸 거죠. 11월 10일 가족들을 대리해온 배의철 변호사가 이주영 장관을 만났다. 두 사람은 실종자 가족들이 수중 수색 종료를 건의한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실무 TF에 실종자 가족을 포함시키고 인양 문제를 공론화한다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특히 인양 실무 협의체 TF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실종자가 참여 확답받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했고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제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앞으로는 이제 내일 그 인양 실무 TF에 대해서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브리핑이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인양 실무 TF가 구성이 될 거예요. 거기 실종자 가족이 참여를 하게 되고 앞으로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하여는 대역 여건,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어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장에 나왔다. 현장 철수 방침을 밝힌 잠수사와 손을 놓은 정부에 떠밀려 인양 확답도 받지 못한 채 단상에 올랐다.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저희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내 자식, 내 가족을 찾아 품에 안고 한없이 목놓아 울고 싶은 희망 하나로 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왔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도 없고 아직 수색이 되지 못한 곳이 남아있기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수중 수색을 더 치밀하게 계획하여 모든 구역을 더 수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현재 단식의 수색을 내려놓기로 한 지금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 시간 이후 수중 수색을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수중 수색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하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가족들은 이주영 장관을 면담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이 자리에서 가족들은 정부가 선체 인양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장관님께서 다방으로 발표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끝이 아닙니다. 가족을 찾기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빈틈없이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고 정보를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아까 제가 정부 아마 발표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기술 검토와 또 우리 실종자 가족들 그 의사를 가장 먼저 챙기고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가족들은 체육관에서 철수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19일. 304명 세월호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시신으로 돌아온 295명 가족들의 눈물과 끝내 실종자로 남은 9명의 가족들의 한이 맺힌 곳.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희생자 전원 수습의 희망을 이제 정부 당국과의 약속에 맡긴 채 짐을 꾸린 것이다. 그로부터 5개월. 유가족들은 경찰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다.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세월호 인양 TF는 선체 처리 기술 검토 TF로 둔갑했다. 가족들은 이 TF에서도 배제됐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정부 측에 저 가족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화석 찌끌려 가 여기까지 온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가족들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안 모르니까 맨날 그 직장 다니고 이런 가족들. 실종자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다 막 휘몰아쳤었어요 그때. 근데 어느 누가 알아요?
가족을 갖다 209일, 210일 동안을 갖다 거기에다 냅두고 살면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이면 그게 이상한 거지. 지금도 우리 351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1년입니다. 1년인데 인양 발표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예상보다 많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세월호 참사 1년. 수색은 중단되고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생때 같은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낭떠러지로 내몰리다 못해 단체로 삭발을 하는 슬픈 풍경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작년 4월 16일 이후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선체 인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한 장관은 입을 다물었다. 우리만 혼자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필코 실종자 가족들이 끝나도 된다고 할 때까지 수색하겠다고 약속하며 어려울 때 언제든 찾아오라고 공언했던 대통령은 끝내 불러도 대답이 없다.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서